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이번에는 음식과 식생활 정보를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샐러드를 얘기해 주시겠다고요? 네, 네. 뭐 요즘에 약간 떠오르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아, 이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쵸? 네. 굉장히 샐러드가 핫합니다. 아니, 야채들, 채소들 안 드시는 줄 알았더니. 아, 정용실 아나운서님, 왜 네. 샐러드가 트렌드인 걸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늘 좋아하지만. 아, 기본적으로 늘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 채식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약간 건강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고 이게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것이군요.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뭘 어떻게 먹어야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아, 정말 그건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두로 떠오르는 게 제철 음식 그리고 생채소들. 생채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샐러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조금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보급화되는 게 약간 요즘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군요. 이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라다라고 불렀었는데. 아, 네. 과일하고 햄 뭐 이런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그쵸, 마요네즈에 그쵸. 버무려서 네. 이것만을 저희가 이제 샐러드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놀라워요. 예. 네, 정용실 아나운서님 입에서 사라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라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네. 샐러드의 네. 일본식 발음인 거죠. 사실 네. 이렇게 안 쓰죠. 절대 네, 쓰지 네. 않죠. 요즘에는. 그리고 근데 약간 우리 시대는 제가 방송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나이 좀 그만 얘기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약간 공감대가 우리 나이 때는요. 있어요. 사라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약간 월드월프 샐러드. 그러니까 빵에 마요네즈에다가 이렇게 버무린 빵에 꼭 들어 사라다 빵이 있었잖아요. 양배추 네. 이렇게 해갖고 건포도 몇 개 넣어서 그렇죠. 네. 부들부들한 빵에다 이렇게 안에다 콱 넣은거나 아니면 감자 사라다. 네. 이거는 또 감자 샐러드라 그러면 맛이 안 나요. 약간 이런 것들은 뭔가 사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맛이 확 와닿고 맞아요. 샐러드라고 한다면 뭔가 약간 조금 더 세련되고 좀 생채소에 더 가까운 네, 재료도 좀 기발한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어원상으로. 근데 그렇죠. 요즘에 사실 사라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닿는 사람이 많이 없죠. 이제 그렇죠. 저희 세대가 다 네, 구세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샐러드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보편화된 건가요? 샐러드는 사실 이름이 생겨난 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네. 레스토랑이 유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였던 거죠. 아. 옛날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가스 레스토랑 경양식집 유행 아, 이후에 기억나죠. 전문적인 네. 이태리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네. 그 코스 요리를 먹게 되잖아요. 프랑스도 그쵸. 마찬가지로. 네. 그때 샐러드에는 칼질을 하지 말라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도 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샐러드에는 칼을 네. 대지 않고 그걸 이제 그대로 그냥 먹는 게 원칙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생채소들도 다 손으로 찢어서 만드는 샐러드들이 원칙이었었고 네. 이제 이 코스가 항상 뭐 이태리식에는 샐러드가 뒤에 가고 프랑스식에는 중간에 껴있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외우는 아니 책에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 저희 이제 가정가사 가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약간 뭔가 코스 요리에 칼 쓰는 법 뭐 포크 쓰는 법 뭐. 네. 네.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익숙해진 거는 사실 샐러드 바였어요 아. 피자집 생각나세요? 아 그럼요 피자집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그릇을 하나 주잖아요 그렇죠 그 샐러드 바에서 이제 그게 알아서 뷔페처럼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높이 쌓는 방법 이런 게 이제 겉에 오이를 두른다. 그렇죠. 그리고 감자 샐러드를 겉에다 이렇게 벽을 철옹성을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과일이랑 생채소를 담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샐러드가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친근하게 보급화가 된 거고 이때 이 샐러드의 이미지가 네. 피자집 네. 혹은 뭐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3,900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당시에 3,900원이면 왠지 그것은 좀 덤이어서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애를 썼던 그렇죠. 것 같은. 예. 돈을 조금 내고 많이 먹으려고 예. 애를 썼었는데 그 샐러드라는 포지션 자체가 예. 메인 요리와는 정반대로 뭔가 그렇죠. 건강한 반찬 같은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샐러드는 약간 상업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예. 단어는 원래 우리나라는 나물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나물이 반찬인 뭐 다 나물이었죠. 나물 샐러드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야채, 채소. 그렇죠. 예, 채소. 그렇죠. 네. 샐러드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메인 요리가 아닌, 뭐, 메인 재료가 아닌,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다른 것들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오이를 같이 해서 먹는 아. 것들에서 이름이 비롯된 거예요. 예. 샐러드가 쌀이. 샐러드. 그 예. 소금에서 비롯된 쌀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나왔던 어원이 제일 유력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소에 이제 소금을 쳐서 그쵸? 먹는. 네. 네.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먹었었다라는 유래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이것저것 기록이 있습니다만 아. 일단 요게 지금 현재 샐러드의 어원이라는 어원이군요. 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잎채소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요즘에 쓰더라고요. 그쵸? 예전에는 그냥 보통 양상추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을 많이 썼었는데 양상추, 양배추. 양배추 네. 주로 그렇게 썼었죠. 그쵸?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이름도 많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뭐 루꼴라, 로메인 네. 뭐 진짜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샐러드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초록색깔 이파리가 있는 채소. 아, 초록색이. 네, 초록색 이파리로 만드는 채소 디쉬. 이걸 샐러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감자 샐러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해물 샐러드도 있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소금하고 오일 이렇게 해갖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마카로니 샐러드도 국수가 들어가는 그쵸? 거죠? 그렇죠. 국수만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샐러드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하고 이름하고가 약간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는 꼭 생으로 먹어야 되냐? 아니다. 익혀도 된다. 이파리 채소가 들어가야 되냐? 아니다. 아니다. 네. 재료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메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샐러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이파리 채소를 쓰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꼭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제한이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두에다가 소금 뿌려서 마요네즈 찍어 먹는다. 샐러드예요. 샐러드다. 그리고 마카로니 삶아갖고 섞어 먹는다. 샐러드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 샐러드의 소스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모두 이거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우리 홍신혜 쌤이 만드시는 특별한 혹시 샐러드 소스가 있는지. 네. 다 한꺼번에 그러면 천천히 알려드리죠.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지금 샐러드 소스라고 하면요. 소스는 사실 상의 개념이고 네. 샐러드에 사용하는 거는 옷을 입힌다고 해서 드레싱이라는 단어를 드레싱. 써요. 예. 이거를 버무려 먹는 건 거죠. 네. 이 드레싱에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뭐 소금만 뿌릴 수도 있고 소금하고 올리브오일도 되고 네. 마늘에 버무릴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형태로 나누면은 오일 베이스 드레싱과 마요네즈 베이스 고체 드레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일 베이스 드레싱 하면은 올리브오일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 다진 마늘, 설탕, 식초 이런 거를 넣어갖고 만드는 맛을 만드는 네, 맛을 네. 만드는 것도 있고 마요네즈 베이스 드레싱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마요네즈 예. 혹은 뭐 허니 머스터드 아 섞어서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다 약간 맛을 내는 거고 한국에서 특히 유행한 마요네즈 드레싱이 뭐가 있냐면은 흑임자 소스 아 그게 많이들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마요네즈에다가 깨 갈은 거하고 소금 설탕 소스. 같이 넣어갖고 만드는 흑임자 드레싱이 굉장히 뭐 인기가 있었고요 양배추에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양배추 소스는 양배추는 사실 뭘 해도 다 어울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게 마요네즈 베이스 드레싱에다가 네. 양배추를 버무린 게 익숙해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사라다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감자같이 약간 뻑뻑한 것들도 이렇게 오일이 마요네즈. 들어가면 훨씬 맛있으니까 버터나 마요네즈 이런 걸 많이 쓰고요. 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오일 베이스 수분이 많은 것들 네. 오일 베이스 드레싱들을 좀 많이 쓰고 이파리 채소들도 오일 베이스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사실 또 시저 드레싱처럼 그렇게 약간 오이를 마요네즈화한
그렇죠. 고체화한 그런 더, 드레스인데 좀 더 예. 딱딱하게 네, 좀 더 많이 묻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샐러드를 좋아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채소나 과일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떤 드레싱을 좋아하시냐.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드레싱이 겉에 붙어있기 때문에 입에 먼저 와닿고 그 맛이 조금 더 압도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압도적이죠. 이제 드레싱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샐러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액젓을 드레싱에 많이 씁니다. 액젓.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새우젓 이런 것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레시피를 알려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셔. 네. 지금은 가장 눈을 크게 찍혀드신 부분이었어요. 이게 당도하고 산도하고 그리고 기름 세 가지를 다 1:1:1로 맞추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밸런스예요. 근데 그럼 제가 액젓을 쓰면은 이거는 소금 끼잖아요. 그렇죠. 짭짤한 근데 여기에다가 거. 이제 오일하고 네. 설탕을 같이 더해서 그렇게 해갖고 요 세 가지를 다 1:1:1로 맞춰놓으면요. 원래 그 액젓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잘 살면서 오일하고 설탕이 그 맛을 또 희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요. 여기에 식초를 조금만 더 떨어뜨려 주시면은 산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더 굉장히 네, 프레시한 느낌의 그런 드레싱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 어떤 채소랑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그쵸 이파리 채소보다는 사실 약간 네. 이렇게 액젓을 쓰게 되면은 네. 감자, 고구마나 아니면 문어나 조개 이런 게 들어가는 해산물이든지 이런 네. 데 좀 강한 원재료에다가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맛있고요. 네. 이 드레싱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이거를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에 버무려서 이거를 구워요 갈비처럼. 예. 그러면은 약간 동남아식 돼지갈비 같은 느낌이 됩니다. 아~ 액젓을 넣은 드레싱을 넣어서 버무리면. 고기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드레싱을 그냥 꼭 채소에 묻혀서 먹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너무 한정 짓지 말고. 네. 고기 양념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어쨌든 해산물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이런 데 활용하시면 되고. 네.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이 샐러드 트렌드도 조금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시대마다 짚어주시죠. 조금씩 트렌드가 좀 달라지지만 요즘 샐러드의 트렌드는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거대해진다? 샐러드로 한 끼 식사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거밖에 못 먹어서 밥을 안 먹은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은 샐러드로 한 끼 식사 하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밸런스 좋은 음식을 먹은 걸로 그렇죠. 취급이 될 정도예요. 여성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쵸? 지금 샐러드의 유행이라는 게 약간 이런 흐름을 탄 건데 건강하게 밸런스 좋으니 뭐냐 그러면은 예. 이게 뭐 식이섬유 위주에다가 오일 베이스 드레싱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기름이 좋은 기름도 들어가고 예. 양념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맛도 있고 예. 여기에 동물성 재료들을요 뭐 치킨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단백질을 지금 넣는 그쵸? 거군요. 소고기 구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추가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샐러드 재료를 그대로 버무려서 빵 안에 넣으면 샌드위치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탄수화물을 조금 배제하고 그렇죠. 나머지를 좀 더 잘 챙겨 먹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샐러드의 유행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그 어떤 재료를 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합리적인 식사가 될 그럼요. 수도 있다. 요즘에는 그 하와이에서 유행하는 샐러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열대지방 샐러드들에는 현미밥 같은 걸 씻어서 넣어요. 밥을 한 다음에.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비벼 먹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비빔밥 같은 느낌의 샐러드도 유행이에요. 원래도 그런 곡류를 좀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완전 샐러드에. 좋죠. 옥수수도 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조금 현미밥을 넣은 샐러드들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건강에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한 끼 식사인 거죠. 네. 오늘 샐러드에 관한 이야기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